이 꼬마가 너무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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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저씨 이름 알아요? 네. 뭐예요? 지석진. 아! 과거와 현재 완벽 비교, 얼굴 그대로 몸만 컸죠? 자, 다섯 살 때 리듬 체조를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요정 같은 외모를 사수하고 있는 그녀. 자, 소년제 선수에게도 과연 콤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손발이 조금 별로 안 예뻐요. 하도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모든 게 다 이뻐. 그래요, 이뻐. 걱정하지 마세요, 손현재 선수. 계속해서 시민들이 뽑은 모태 미녀 스타 4위는 누구일까요? 하늘에서 정말 여신을 내려주셨구나. 한국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여신의 자태를 가진 여인, 대체 누구죠? 네. 강남 얼짱 출신. 그러니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이민정 씨 좋아하시는 분 제 주변 동생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일찍이 미모로 강남을 평정하고 대한민국 남심을 정복해버린 강남스타일 얼짱 이민정 씨. 지금과 싱크로율 100%인 어린 시절 사진만으로도 모태미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아, 이런 딸 낳고 싶다. 윤재 씨는 마음이 고등학교 때 연예계 입문했다는 그녀. 이렇게 그 미모가 학교 안팎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미모는 어땠을까요? 이민정 씨를 가르쳤던 은사님을 만나봤어요. 직접 찾아갔군요. 네. 그때도 이목구비가 뚜렷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입술도 좀 유난히 빨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입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난히 예쁘시죠. 네. 이렇게 아리따운 이민정 씨, 미모만큼 학업해도도 우수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1학년 때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이민정 씨 생활기록부인가요? 네. 공개해도 되나요? 자, 취미생활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죠. 학교생활도 착실했던 모범생 이민정 씨, 청정 모태미녀로 인정합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뽑은 모태미녀 스타 3위는 어떤 분일까요? 나는 축복받은 유전자다. 축복받은 유전자 누구시죠? 아, 바로 국민미모 종결자 김태희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치겠네. 그래요. 저는 이미 미쳤어요. 예쁘고 지성과 미모를 다 가진 최고의 연예인이니까요. 제일 그냥 상상도 안 하고 예쁜 것 같아서 김태희 뽑았어요. 김태희 과거 사진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좀 미인기가 보이더라고요. 자, 그 미모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생이 이르기까지 무결점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그녀의 고교 동창생과 전화 연결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쵸. 당시 김태희 씨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수업 시간에 늘 태희가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고 2시가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약간 졸거나 딴짓이 가능했기 때문에 옆에 앉는 걸 좀 다 싫어했었어요. 그 정도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 언니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 보면은 급한 일이 5분 지각 막 이런 거 너무 아깝잖아요. 교수님이 꼭 확인하세요? 그 교수님도 찾으세요. 내 친구들 중에 제 대출을 이제 해주려고 김태희 불렀을 때 네 했더니 주변에서 저 뭐야 저 김태희 아니잖아. 근데 진짜로 자기가 이쁜 거 아시는 거죠? 암묘암묘 이태희 씨 절대 미모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이 뽑은 모태미녀 스타 2위는 누굴까요? 사진에 모두 담을 수 없는 영롱한 비주얼과 우월한 미모. 왠지 나 찍죠? 나중에 딸을 낳으면 희선이라고 이름을 줘야지. 희선이라고 이름 지면 왠지 제 딸도 예쁘게 자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예인들마저 선망하는 그녀. 그렇습니다. 순도 100% 무공의 미녀 김희선 씨. 매력도 있어. 다들 그래. 뛰어난 미모로 고등학교 때 미스 춘향에 선발되기도 했는데요. 그 소문난 학창 시절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 김희선 씨의 모교로 한번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학교에 김희선 선배가 선배인 거 알아요? 알아요. 어때요? 김희선 언니 좋아요. 선배님 너무 예뻐요. 김희선 선배 딱. 학교 선배라 너무 자랑스럽고 옛날 고등학교